태형 건설이 지금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데요. 핵심 계열사 에코비트를 지금 매각을 준비 중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에코비트 매각 주관사인 UBS와 시티증권이 최근 인수 후보군에게 투자 설명서를 배포했습니다. 올해 1월 이제 UBS와 시티증권이 매각 주관사로 선정이 됐는데요. 약 한 달간 실사를 진행하고 최근까지 투자 설명서 작성을 좀 마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인수 의향서를 접수를 하고 예비 인수자 선정까지 마치겠다는 목표입니다. 에코비트는 국내 폐기물 처리 1위 업체로 태형그룹의 알짜 회사로 꼽히는데요. 지난 2021년에 태형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와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KKR이 공동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지분은 TY홀딩스와 KKR이 50%씩 나눠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Y홀딩스가 이제 올해 1월에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을 선언하면서 이 태형건설 지원을 위해서 자회사 에코비트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채권단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이후 이제 KKR의 동의를 얻어서 에코비트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자, 폐기물 업체라고 하면 사실 좀 생소한 게 사실인데, 자, 그래도 종종 매물 나온 적 있었다고요? 네, 이제 폐기물 업체는 대부분 이제 B2B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회사는 좀 아닐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당시에 폐기물 매립 수요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들 회사의 몸값도 덩달아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당시 우리가 EMK로 줄여서 부르는 에코 매니지먼트 코리아 홀딩스가 싱가포르 인프라 펀드인 캐펠 인프라 스트럭처 트러스트에 약 8천억 원에 매각이 됐고요. 또 우리 이데일리 TV의 관계사였던 KGETS 역시 비슷한 시기에 사모펀드에 5천억 원에 매각된 이력이 있습니다. 네. 현재 그리고 M&A 매물로 나와 있는 폐기물 업체만 해도 에코비트를 비롯해서 JEN텍, 황조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에코비트와 황조는 새 주인을 찾고 있고 JEN텍은 사모펀드 어펄마켓피탈이 인수 의향을 밝히고 현재 실사 를 진행 중입니다. JEN텍의 기업 가치는 약 5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펄마켓피탈 측은 전체 지분 중 절반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황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JC파트너스인데요. JC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에 황조를 인수하고 이제 매각을 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삼성 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좀 원매자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조의 매각가는 한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수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JC파트너스가 최초에 인수할 당시에 드린 금액이 320억 원 정도인데 만약에 이제 목표한 매각가에 팔리게 된다면 한 투자 2년 만에 3배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3배 이상이네요. 자, 에코비트 이외에도 뭐 여러 업체들이 지금 매각을 타진 중인데 에코비트가 지금 2020년이라고 말씀하셨죠. 2020년부터 22년까지 이 폐기물 매립 수요가 늘면서 몸값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제 매립 공급자가 좀 늘어나면서 호황기를 누렸던 당시보다는 사업 경쟁력이 다소 저하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제 한국 폐기물협회에 따르면 2022년에 발생한 폐기물 전체 발생량이 2021년 대비 한 5.5% 정도 줄었고요. 지난해에도 2022년 대비 폐기물 발생이 좀 줄어들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 규모가 적어지고 있는 반면에 매립 공급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기업 가치 조정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네. 그리고 다수의 이제 대규모 폐기물 업체 M&A가 좀 한동안 되게 활발하게 이뤄진 후에 현재는 한 2, 3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적정가가 얼마로 정해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에코비트가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에코비트 매각이 폐기물 M&A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굉장히 우세합니다. 에코비트의 최초 매각 추진 사실이 알려진 올해 1월 당시 태형그룹 측이 희망하는 매각가가 한 3조 원대 안팎이었는데요. 아, 3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회사들의 매각가가 비싸야 한 수천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에코비트가 이제 과연 얼마나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에코비트의 매각 가격을 통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태형의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워크아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시장에서 또 3조를 보고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창 폐기물 M&A가 호황이었을 때와 현재의 시장 상황이 좀 다르고요. 또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어려운 투자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단위 몸값을 감당할 곳은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에코비트의 적정 인수 가격은 한 1조 원에서 2조 원까지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태영그룹 측이 직접 추산한 에코비트 기업 가치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TY홀딩스와 회계법인이 지난해 말에 자체 평가한 지분 평가액이 있는데 그 TY홀딩스 보유 지분 50%에 대한 장부 가치가 5,197억 원으로 좀 계산이 됐습니다. 이게 지분 50%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KKR 지분까지 합쳐서 전체 장부가를 계산을 하더라도 1조 393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부 얹더라도 3조 원까지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네, 일단 좀 가격이 너무 세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다른 업체들도 매각을 타진 중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인수 후보군은 거론되는 곳이 있나요? 네, 우선 사모펀드 몇 곳의 이름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폐기물 업체를 포트폴리오로 보유했던 이력이 있는 곳들인데요. IMM 인베스트, 어펄마켓피탈, 맥쿼리 자산운용, 그리고 EQT 파트너스 등이 거론되는 중입니다. IMM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인수한 폐기물 소각 업체 EMK를 2022년에 매각하면서 두 배 가까운 차익을 올렸고요. 어펄마켓피탈은 또 특이하게도 폐기물 업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은 사모펀드여서 폐기물 전문 사모펀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만 이제 어펄마켓피탈의 경우 현재 JN텍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에코비트까지 품을 여력이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일반 기업 중에는 SK 에코플랜트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SK 에코플랜트는 이제 환경 기업으로의 사업 변화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M&A에 나서고 있거든요. 최근 2년간 한 2조 8천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15개 회사를 연달아 인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에코비트까지 만약에 품을 경우에 이 SK 에코플랜트의 경쟁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에코비트의 매각 주관사가 UBS와 시티증권 모두 외국계 증권사거든요. 통상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주관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 좀 겨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국내 폐기물 처리 1위 업체이고 또 조단위 몸값을 원하고 있는 만큼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좀 인수 후보군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